사람 봐라. 네, 안녕하세요. 휴팁입니다. 오늘은 휴일을 맞아서 멀리 무주구천동에 나와 있습니다. 덕유산 눈보러 왔는데요. 눈이 얼마나 좋은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백년사까지는 약 한 4km 정도 되겠습니다. 백년사 들려서 향기포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길로 하겠습니다. 중간에 좋은 곳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좋은 걸 향기포까지는 약 4km 나온 것 같습니다. 아, 흘러나고 너무 멋있네요. 동유사에 도착했습니다. 아, 좋다. 예, 네, 동유사에 도착해서 여기서 향기포 경사까지는 약 2.7km 넘었으니까 올라가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2.5km 오르막길로 해서 향기포까지는 2.5km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그만해. 너무나 좋네요. 향기포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식사 점심을 먹고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삼교봉 정상을 찍고 다시 설천봉으로 갔다가 정상을 하도록 사람밤 네, 이제 삼교봉 정상을 찍고 두 번째 코스인 설천봉 쪽으로 이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예예. 설천봉을 가지고 이거 많아서 이제 다산 하도록. 야, 택시 타고 와야 할 거. 여기서 백령산까지는 약 2.3km 가면 되겠다. 백령산 가서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4시 됐는데요. 백령산에 도착했습니다. 내려가서 또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주차장까지는 약 2.8km 정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주차장 입구에 가서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침 9시 반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여기서 산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큐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